오늘 SBS 2024년도 5월 18일 기사입니다. 여야 광주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총집결이라는 기사입니다. 여야가 오늘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합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을 기릴 예정입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여당에서 지도부와 현직 의원, 당선인, 원외 조직위원장 등 약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후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어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혁신 방안 및 당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 현직 의원 당선인 등 180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대표와 호남 지역 시도당 위원장 당선인 등이 모여 총선 승리 의미를 되새기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 원내대표 등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에 내려와 5.18 민주평화 대행진과 전야제에 참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 개혁신당 이준표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지도부, 진보당 지도부와 당선인도 이날 5.18 기념식에 함께 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군산에서 국회의원 후보 연설 지원하면서 여기 광주 온 사람 잘 들어? 하고 반말 찌꺼기라면서 5.18 광주 시민한테 군사 쿠데타가 총을 빵빵 하면서 지 손으로 그 광주 시민을 죽이는 신용을 하면서 빵빵 하고 총으로 쏘는 흉내를 내면서 쏜 거 기억하라는 식으로 그리고 총 쏘는 걸 희화화해서 광주 시민 죽는 모습을 그냥 총으로 팍팍팍 쏘는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그 자기 손가락으로 총탄을 쏘는 신용을 희화하자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이재명은 즉시 농담이야 라고 말해 엄버버렸다는 거예요. 5.18 가지고 선거 유세에서 선거용으로 5.18 그 희생자들 가지고 장난친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 인물이 지금 오늘 지금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그 머릿속이가 5.18의 희생자들에 대한 분노와 그들의 희생자에 대한 고통이나 눈물이 있었다면 그 따위로 그렇게 그런 식의 농담을 했겠습니까? 5.18 할 게 농담이 할 게 없어서 5.18 민주화 운동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총을 지가 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민주당이 호남이 이뤄낸 당인데 거기가 지금 대구 출신 이재명이가 들어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잠재의식은 호남을 대표하는 민주당 당대표가 경상도 출신으로 광주 5.18을 희화하고 선거용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광주 그 5.18 희생자를 두 번 죽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건 전두환이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 속에는 5.18 영령들에 대한 아픔은 전혀 없었어요. 더 민주당의 대구 출신을 당대표로 뽑아놓고 호남의 3선, 4선 의원들이 이재명의 독재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 후보에 이재명이 지지하는 이재명계 인사로 단독 후보를 내기 위해서 후보 사퇴에 민주당 4선 의원, 3선 의원이 후보 사퇴 강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고 이재명이 지지한 단독 인천 출신 박찬대가 대표고를 만든 거죠. 그리고 추미애를 또 국회의장 선거에 나올 때 후보들한테 다 사퇴를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은
백일자 마지막 남은 사람한테도 중간에 다가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 저 후보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재명 지지 의원마저도 이름을 밝힐 거리 하면서 이재명이 당내 독재자에 대해서 당 분위기가 숨쉴 수 없을 만큼 공포라든지 이런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수리하며, 또한 사선 의원은 이재명의 이런 민주주의를 무시한 독선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사선 민주 그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다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참 민주랑 꼬락서니가 어떻게 굴러갈지 걱정스럽다고 다 말하고 있잖아요. 역대 민주당에서 이런 당대표는 없었다는 거죠. 민주당이 살고 이 나라가 살려면은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봅니다. 더민주에는 이재명이 색깔하고 같지 않아요. 더민주라는 게 뭡니까? 그 민주당이란 자유민주주의 후보를 내놓고 같이 경선해서 거기서 민주적으로 뽑혀진 당대표나 국회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전부 이재명이 독재가 이렇게 휘두르니 거기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까지도 그 분위기가 너무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했을 정도면은, 다른 사선 의원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면은, 이 지금 당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민주주의가 사라진 그런 더민주 당대표로 이재명이가 또다시 당대표로 나오면 이건 참 이 민주당도 죽고 이 나라도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나라가 민주당이 살고 이 나라가 살려면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잔머리를 잘 굴려요. 잔머리에 좋아요. 멀고 뭐 거시적으로 뭘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독선적이고 교활하며 주변을 억압하고 찍어누르는 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더민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나라를 절벽 끝으로 몰고 가고 있어서 국민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SBS 2024년도 5월 18일자 기사, 여야 광주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총집결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